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박수 소리가 이렇게 많어?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이거 가지고는 제가 노래 두 곡 못 하겠어요.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저 뒤에 우리 형님 누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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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마포 농수산물 시장 이렇게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요. 올해는 송영광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저 송영광이 보면은 올 한해 모든 일들이 다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는 당신이 하고 허허허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. 자, 여러분 만나서 정말 영광이고요. 제가 두 번째로는 제 노래 허허허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제 노래 허허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.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노래 허 여기 저기 길을 사람들
누님 이따가 만나. 야, 너무 나 마포에 와서 여동수산마라서 하나 건졌네. 반갑습니다. 정말 제가 이 방금 노래 불렀던 이 노래는 제 노래 허허허입니다. 제 신곡입니다.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. 제 노래 어떻습니까? 들어보시니까 좋아요? 느낌이 와요? 네. 역시 마포에 오신 분들은 역시 멋쟁이시고 음악 감각이 되시는 분이요. 다 서울대만 나오신 분들만 여기 계시는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우리 고유의 명절, 정말 큰 명절이죠. 우리 명절 중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죠. 여기 마포 농수산물에 오시면 제가 돌아봤는데 정말 물건도 저렴하고 싱싱하고 정말 나무라 할 데가 없습니다. 서비스 아주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애용해 주시고 많이 사가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영광이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몸의 건강도 선물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릴 테니까 앉아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춤 한번 열심히 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궁뎅이를 많이 흔들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가셔서 몸을 잘 풀으셨으니까 임신하셔요. 감사합니다. 자,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. 가겠습니다. 자,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, 자, 같이 앉아서 서서 총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흔들어 주세요. 겉에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. 춤 안 주시고, 예. 자, 일어서서 총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몸이 아프세요?
신나게 모두는 같이 보지 않는 사람아 시민 여러분, 앵콜 소리가 너무 없네 진짜. 아 왜 이렇게 어디 뭐 제주도에서 오셨나? 저 한국말 하고 있거든요 지금. 말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? 저 한국말 하고 있어요. 네,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. 네 감사합니다. 아이 우리 누님들은 나와서 춤 한번 출실 때 기왕에 추시는 거 신나게 좀 쳐주시기. 네 맞아요?